아 지금구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방구를 상쾌한 바람이 불어 준비 만전이니 걱정 나는 준비 만전이니 준비 만전이니 걱정 말게. 제가 잘할 거라. 여러분 면담이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면담.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거라.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면담 열심히 하라 그랬죠. 그 이유가 이거 항해사를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봅시다. 항해사. 항해사고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승급을 하나 했죠. 승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레벨 제한이 생겨요. 승급을 안 하면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구간이 와버린다고. 그걸 뚫어줘야 돼. 혀를 뚫어줘야 돼. 혀를 뚫어줘야 이 맥이 돌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해볼게요. 항해사 승급. 항해사를 승급해야 된다. 승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있지. 승급 가보면 되나? 어 승급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게 레벨 제한이 뚫려요. 그죠? 레벨 40에서 60으로 뚫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 효과도 있어. 승급하면 좋은 게 많아. 그죠? 승급을 해야 이런 능력치도 조금씩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효과 이 슬롯이 하나 뚫리는 거죠. 승급을 할 때마다 슬롯이 하나 뚫려가지고 슬롯을 이 스킬을 배워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스킬을 배우는 데는 이제 10루비를 쓴던가 10 그 레드잼을 쓰던가 아니면은 학습 도구랑 그 두카트 좀 써가지고 배우면 되거든요. 스킬이 조금씩 달라요. 요건 뭐 직물 구매 가능 요건 뭐 행동 종료시 뭐 이런거 이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스킬을 4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승급을 해야 돼. 일단 승급을 안 하면은 이 레벨 제한이 걸려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0레벨 지금 거의 다 와가거든. 전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이 18에다가 지금 거의 후반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승급을 해줘야 돼. 아니면 최대 20레벨에 걸려버립니다. 그럼 성장이 더 안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요거를 뚫어줘야 돼요. 혀를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약서가 없네요. 제가 이 계약서를 얻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여관에서 면담을 하시면은 50% 확률로 계약서를 줍니다. 근데 그 계약서가 이제 또 등급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요. 제가 아까 해보니까 알베자스 얘는 S급이죠. 얘는 무려 250만 두카트가 들어갑니다. 250만 계약서가 하나에 250만이에요. 그리고 실패 확률도 있어요. 실패 확률 50%. 그럼 이제 뭐 평균 생각해보면 두 배라고 생각하면 500만 두카트의 계약서 하나란 말이에요. 승급을 생각해보면 지금 20개 남았죠. 20개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죠? 알베자스 계약서가 20개 20 곱하기 500만 두카트 하시면은 이 가격이 나온다는 거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두카트도 많이 벌 거고 결국 돈보다도 어찌 보면 기회비용이 좀 많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관을 갈 때마다 알베자스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을 오면은 여관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관 가셔가지고 지금 이건 퀘스트가 있어갖고 하는 건데 퀘스트하고 넘어가고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관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고용이 있고 배식이 있죠. 요거예요. 배식 가시면은 여기 랜덤하게 애들이 이제 우리 선원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꽉 찰 때도 있고 이렇게 세 명만 있을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랜덤입니다. 그래서 매번 여관을 갈 때마다 여기를 들러 주셔가지고 얘랑 얘기를 해줘야 돼요. 면담 이러시면은 여기 예, 계약서 획득 확률 50% 보이시죠? 5만원 B급은 5만원 C급은 만원 되게 저렴해요. 이건 뭐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안 사라집니다. 근데 성공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사라져요. 계약서를 획득했습니다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승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명 성공했고 한 명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잠깐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거 대화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땐 그냥 전체 선택하고 일반 수당 해가지고 풍성도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이쪽에 뭐 대화가 필요한 항해사가 있습니다 계속 뜨죠. 누르는 거 한 번 누르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냥 됩니다. 이제 충성도가 100으로 쌓여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급을 하시려면 승급이 누가 가능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땐 여기 이거 누르시면
승급 가능, 승급 완료, 승급 불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승급 가능이 뭐다? 재료를 갖고 있는 애들이다. 계약서랑 다 갖고 있으니까 승급할 조건이 됐다.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겁니다. 즉시 완료 누르면은 이제 이게 이거 가속권이랑 레드잼 써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럼 이제 계약서를 저 여관에서만 얻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관에서 이제 좀 얻기가 쉽고 보통은 여관에서 많이 얻는데 그 외에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있었거든요. 승급 상자, 승급 재료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계약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네. 아까 아스트롤랍에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이건 안 파는구나. 요번 이거는 아까 그 스킬 배울 때, 특성 배울 때 쓰는 거고. 일단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환서 있나? 아, 있네요. 교환서 이거. 마일리지. 과금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이런 거 구매하실 수 있겠죠? 저도 이제 B급 3개 정도는 구매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제 비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 이렇게 쌓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다들 여관 항상 들어가시면 눌러가지고 면담하시길 바랍니다. 면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있어요. 이제 해고록이 뭐냐면 이거 너무 많아요? 해고록이 연대기 누르면은 요거예요. 여기 우측에 나오는 게 이제 해고록을 하면 받는 것들인데, 보시면 다 보상들이 뭡니까? 두 배로 많죠? 50, 150, 50, 150, 150, 450, 10, 10, 뭐 이렇게. 좀 더 주는 거야. 좀 더 주는 건데, 요거 이제 5000 레드잼 쓰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쓰레빠 영감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사면 정말 좋다, 이거 돈 많이 아끼는 거다, 시간 많이 아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도 지금 이제 A급 항해사들이 3명이나 있는데 계약서가 다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A급 공용 계약서 10개 주잖아요. 지금 나 지금 너무 고민돼. 지금 뽐뿌 왔어 지금. 이거 10개 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 샤를 달타냥 맞나요? 달타냥 레벨이 지금 거의 코앞인데 성장판이 다치기 시작했어. 좀 있으면 다치거든요. 샤를 달타냥 성장해야 되는데 이 백병술 595 미쳤죠. 최강의 백병 유닛인데 아무튼 요런 거. 그 다음에 캐시에로 살 수 있는 거 뭐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왕궁. 지금 왕궁이 지금 거리가 머네요. 왕궁에서도 계약서를 팔더라고요. 보시면 창고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계약서, 누구 계약서, 누구 계약서 막 이렇게 있죠. 이게 공용 계약서를 팝니다. 공용 계약서를 살 수가 있어요. 왕궁에서도. 그건 이제 그 공헌치를 가지고 살 수 있더라고요. 공헌치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공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저는 무역을 많이 하니까 무역을 그 노란색 이름 뭐더라? 명산품인가요? 그 명산품을 사면 일정 비율로 그 노란색 그걸 줘요. 명산품을 여기 딱 팔면은 바로 팔아볼게요. 이거를 팔면 바로 나오나? 봐봐. 공헌도 1 증가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공용 계약서나 뭐 다른 배를 만들 때 수주할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왕궁까지 얘기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간의 해식이다. 해식이 가장 싸게 치고 좋다. 그러니까 매번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조금 그러니까 몇 개 부족해가지고 내가 레벨업을 못한다 이럴 때 이제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여기는 그게 없네. 일단 그럼 나가볼게요. 도구점이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도구점에 암시장이 있습니다. 암시장에서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암시장은 이제 그 새벽 시간에 열리는 데 도구점에서. 다들 뭐 아시겠죠, 이제. 아무튼 도구점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 도구점 암시장은 몇 번 얘기하긴 했죠. 그런 계약서라든지. 이거 메모장 쓰려다가 깜빡했네. 아무튼 뭐 말로 해도 설명 다 됐죠? 여러 가지. 아까 뭐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은
계약서가 중요하다. 계약서가 중요. 그리고 승급하는 이유. 이 성장판이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판이 닫힘. 그걸 뚫어줘야 돼. 계약서 중요한데, 이거 구매처. 구매처는 일단 캐시샵. 캐시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 그, 뭐야. 연대기 보상으로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회고록 사면 더 빠르게 할수 있다. 이게 되게, 싸게 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싸게 친다. 근데 뭐 일단 과금을 많이 어느 정도 하실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는 과금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쓴다면 회고록부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딱 20레벨 되니까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좀 빨리 커야 되는데 더 이상 못 사는데 회고록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암시장, 이건 도구점에서 이제 살수 있는 거죠. 임시장에선 여러 가지를 파는데요. 일단 뭐 장비, 그다음 뭐 배에 붙이는 그 부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 뭐 여러 가지 다 팔아요. 아스트롤라베 뭐 이런 거다 파는데, 그냥 계약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에서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뭐 왕궁이었던 것 같은데, 왕궁에서 이제 그 공헌도 교환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이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A급 교환은 없더라고. A급 교환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여관인데, 여관 회식인데, C급은 일단 이것부터 얘기 드릴게요. 50% 확률입니다. 50% 확률로 성공 시 계약서 1개. 뭐야 빨리 들어가자. 자, 이런데 C급은 만원. 만원이면 돼. 너무 싸죠. B급은 5만원. 여기까지 저렴하죠. 네, 여기부터 50만원이래요. 난 이거 갈타냥 아까 실패 한번 했어요. 무려 S니 250만원. 만원, 원은 아니죠. 스타트. 기준. 스타트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저돈뭐 많은데 어디 써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돈이 술술 셉니다. 저 아까까지 이거 저도 이제야 막 시작했거든요. 계약서 작업을. 제가 2,400만 두카트를 갖고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1,100만 두카트밖에 안 남았어요. 1,300만 두카트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 그니까, 이, 우리 주인공인 알 베자스한테 한네번 들이박으니까 이것만 해도 1,000만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계약서, 매우 중요하다. 미리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경험치 손실이 없겠죠. 20레벨 이상 가면은 또 돌아가야 돼요. 전투에도 경험치가 안 오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은, 나처럼 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드려서 먼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